자, 오늘은 중국제래 수동렌즈 캄난 50mm 1.1 마크2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후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이 무게는 한 6,700g 정도로 스펙이 나와 있는데 좀 묵직합니다. 작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조리개가 1.1이니까 최대 개방에서 화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대 개방에서 화질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8, 90점 정도 화질 괜찮습니다. 쨍하게 잘 나옵니다. 물론 수동 렌즈는 옛날 올드 필름 시절의 렌즈, 뭐 미놀타니 뭐 이런 렌즈들을 어댑터를 붙여서 써도 되는데 그런 렌즈보다는 화질이 쨍하게 선호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조리개 링은 보니까 무단 조리개 링입니다. 따닥따닥 소리 딱딱딱 걸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니까 동영상 수동 촬영 시에도 뭐 유효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일 단점은 햇빛을 바라보면서 찍는 역광 상황에서 보니까 색수차나 이런 게 조금 생각보다는 좀약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대 20대 초반, 한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주면 뭐 신상품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중고 제품을 살수 있으니까 뭐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 후지나 소니 등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을 하면 이게 화면 확대 기능 이런 게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이라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아주 손쉽게 뭐 촬영하는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보면 후드가 요 나사식으로 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불편합니다. 하다 보면 요인데 나사선인데 약간 기스도 나고 뭐 사용에는 관계없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격 20만 원 대비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일부 이제 그 역광 상황에서 색수차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빼면 뭐 인물 사진에 저렴한 가격에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지에서도 50mm 1.0인가? 뭐 나왔었죠.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러나 이거 1.1, 25만 원 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아웃포커싱과 그 1.1에 상응하는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화질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조리개 링으로 일단 초점을 근사치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근사치로 맞췄고 여기 버튼 후면 다이얼 버튼을 누지르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함대 좀 똑바로 돌아오고 누지르면 확대. 버튼을 우로 하면 좌우로 하면 확대가 1배 확대, 2배 확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편한 대로 2배 확대를 해가 이제 디테일하게 요걸 맞췄습니다. 화면을 맞췄고 다시 여기가 샷 하면 사진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사진이 되겠습니다.